previously. 시험은 어렵다,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도대체 출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보시지 않았던 간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픽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영어 인터뷰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출제되는 문항이 정해지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험에서 사전 선택은 7가지 항목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항목은 오픽 시험에서는 7가지를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네, 신분은 직장이냐 학생이냐, 이게 1, 2번이고요. 그 3번은 거주의 형태와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은 여러분의 여가생활, 취미, 운동, 그리고 휴가 및 여행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네, 시험 문제는 15개인데요. 그 15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3개 단위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3개 단위면 총 15문제니까 몇 주제? 그렇죠, 5주제가 출제가 되겠죠. 이 5주제가 내가 고른 것에서만 나오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총 5주제 출제 곱하기 3 하면 15문제고요 그 5주제 공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80개의 선택 중에 나오는 공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9문항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공은 돌발 주제라고 해서 2개의 공은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3개의 선택안을 골랐는데 그 중에 3주제가 출제되는데 그거는 좀 많아 보이지만 큰 항목으로 볼 때 3번, 4번, 5번, 6번, 7번의 항목에서 각각 5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서 시험에 출제한다고 생각하면 60%의 확률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선은 선택 주제를 잘한다는 전제는 IM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듭니다. 그래서 IM이 목표신 분은 선택 주제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IM2, IM3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IH나 Advanced 레벨을 원하시는 분들은 돌발 주제까지 하셔야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영어가 조금 자유롭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아도 조금 미흡하면 IH가 되는 것이고, 준비가 잘 돼서 내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주제도 잘 답변할 수 있으면 어드밴스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에도 대비하는 방법, 네,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자, 시험에서는 내가 고른 주제의 순서대로 출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험이 15문제 중에 1번이 자기소개고 2, 3, 4번이 묶어 나오겠죠. 2, 3, 4번은 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5, 6, 7번이 있죠. 그럼 5, 6, 7번은 그 다음 주제인 여가활동이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8, 9, 10은 돌발 주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반전에 돌발 주제 하나, 후반전에 돌발 주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돌발 주제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번 자기소개, 2, 3, 4 주거, 5, 6, 7 여가활동이 나왔다 라고 하면 다음 주제는 전반전의 마지막 문제니까 그거는 돌발 주제겠죠. 자, 돌발 주제는 사회적인 이슈와 개인적인 이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인 이슈라고 하면 주변에서 항상 하는 것들, 휴가, 휴일, 명절, 친구, 약속,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이슈라고 하면 사회 기반 시설, 은행, 경찰서, 병원, 어학원, 호텔,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글로벌 워밍,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
지오그래피. 예, 지금 알려드리는 주제는 예, 적어도 한 번은 말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하면 어려운 문제고 그 답을 준비한다는 것은 고득점을 가기 위한 여러분의 초석이 될 것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전반전은 방금의 형태가 가장 시험에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전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자기소개 나오고 바로 돌발 주제 2, 3, 4에 이거는 어려운 등급 4단계 이상을 고르신 분들은 초반에 돌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소개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2, 3, 4 돌발 문제 짠! 이렇게. 그러면 전반전에 돌발 문제가 소모됐기 때문에 5, 6, 7, 8, 9, 10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출제가 될 것이고 11, 12, 13은 언제나 롤플레이 유형인데요. 네, 롤플레이는 선택에 의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돌발에 대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롤플레이가 선택 주제로 출제가 되면 마지막 14, 15번은 돌발 주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 12, 13번이 돌발 유형의 롤플레이.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가 롤플레이로 나왔다. 그러면 14, 15번은 선택 주제가 출제가 되죠. 11, 12, 13에 만일에 돌발 주제가 출제됐다면 14, 15번은 선택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픽 시험은 총 5주제, 그 중에 3주제는 나의 선택에 의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2개의 주제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각각 하나씩 소모한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돌발 주제는 고득점을 위한 문제로 제가 알려드렸던 개인 이슈와 사회 이슈 이 두 가지로 양분하셔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든지 말을 녹음을 해보든지 직접 한번 써보셔서 혹시 모를 출제에 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개나 되는 주제 중에 내가 선택한 주제가 단 3개만 출제된다. 4%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요. 그 1번과 2번의 신분에 대한 것을 꺼버리고 3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하나하나하나로 해서 유사한 것끼리 골라주면 5개밖에 안 되는 주제처럼 공부하시고 거기서 3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에 각각 하나씩 쏟아지는 돌발 문제는 제가 알려드린 개인 이슈와 사회 이슈로 대비하셔서 막연하게 다가올 이 시험을 조금이나마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오픽TV와 함께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의한 시험 범위의 출제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시험은 총 5개 주제가 출제가 되죠. 그 중에 나의 선택은 3주제. 3주제인데 항상 한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9문제는 언제나 내가 선택한 주제에서 출제가 될 거죠. 그러면 선택한 주제를 내가 유사하게 각각 번호마다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신분을 없애버리고 3번에 거주 하나, 4번에 여가활동은 영화, 공연, 콘서트 이렇게 고르면 영화, 공연, 콘서트는 비슷하니까 하나를 준비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4번 선택에서 출제가 된다면 4번에서 고른 그 하나가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5번 중에 여러분이 단 하나의 주제만 고르면 그 아이가 시험에 60%의 확률로 출제가 될 거고 6번에서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군으로 쭉 몰고 운동을 하지 않음을 고르면 유산소 운동만 공부하면 되니까 하나를 공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7번에서는 여행을 국내와 해외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면 하나를 공부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오픽 시험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픽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성적은 높여드릴게요. 다음 시간 더 알찬 주제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I'll see you later. Bye!